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철도 디오라마 전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오라마 전용관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는 기네스북 등재 시설물들이 밀집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 풍경을 축소해 만든 건물과 풍경들. 그 사이로 갖가지 종류의 기차가 힘차게 운행합니다. 망원경으로 그 정교함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디오라마 월드는 내부 면적 2,200여 제곱미터에 27개 테마가 전시돼 있습니다. 개관 6개월 동안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도 이 분야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탄력이 붙을 것 같고. 이 디오라마 월드가 세계 최대 규모임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KRI 한국기록원은 디오라마 전용관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철도 디오라마 작품의 그 완성도, 작품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상설로 전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로써 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 세계 최대 빅루프를 가진 영화의 전당에 이어 센텀시티에만 세계 기록을 가진 시설물 3개가 나란히 위치하게 됐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적인 규모의 시설물들을 보여줄 수 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